허터파이어 여러분, 허터파이어. 뭐야 리발?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갯바위에 배를 타고 통발을 놓고 거기에 뭐가 잡히는지 일단 잡히는 거 바로 주변을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없고 무조건 배로만 들어갈 수 있는 갯바위 위에다가 통발을 설치해 놓고 다음날 걷은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잡아서 추매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통발 낚시는 꽝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는데 조금 기대가 큰 뭐냐면 이 통발의 미끼가 조금 색다릅니다. 바로 유해동물 미국가재를 통발 안에 넣고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통발 노로 배 타러 가야 돼요. 혼자 배 타기 싫어요. 같이 배 타요. 레츠 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배를 타고 통발 안에 미끼를 넣어서 가보도록 할 건데 총 통발을 3개를 던질 겁니다. 저랑 히트띠비의 보건님이랑 콜린은 이렇게 세 통발을 던질 건데 통발 두 개에는 삼겹살을 넣고 나머지 한 통발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유해동물 미국가재 옛날에 잡아온 거를 통발에 한번 넣어보고 이 미국가재 통발에 과연 뭐가 들어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통발 컨텐츠는 개망할지도 몰라요. 갑시다. 같이 가. 너 누군데? 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입니다. 이렇게 요새 맨날 나와. 자, 여러분 지금 갯바위 통발 던지러 첫 번째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 통발을 배가 있지 않은 이상 절대 못하는 통발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포인트 거의 도착했습니다. 저쪽에서 던질 건데 여기는 걸어서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에 통발 한번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갯바위 먼저 올라갈게요. 와, 지린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여기가 지금 갯바위 올라온 건데 여러분, 콜리님이랑 보건님도 같이 왔습니다. 왜냐면 여기 검은 도기 때문에 지금 콜리님의 배를 타고 온 거예요. 오우, 타이밍 재밌겠다. 센처리 봐. 뭐야, 어디가? 가지마, 가지마 이랄게야. 원래 저는 통발할 때 다이소에서 하는 1000원짜리 줄 사서 했거든요. 싼 남자네. 근데 요거는 좀 다르네. 여기는 갯바위고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첫 번째 미끼 뭔가요? 삼겹살. 근데 내일부터 조금 날씨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벌써 바람 불기 시작해가지고 파도도 많이 치고 좀 재워놔야 되나 이거? 한 3일 정도. 3일이요? 저는 동해 언제 가나요? 가지 마요. 돌아와. 이렇게 통발에 삼겹살 넣어주고 오케이 플라이 야가래. 저기다 묶어두고 포인트 지리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거북선 제가 얼마 전에 먹었었죠. 맛있는 데 손질하기 개빡습니다. 무시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통발 이렇게 설치하고 두 번째 통발 설치하러 갈게요. 야, 돌아와 이랄게야. 오, 자, 여러분 여기는 옆에 살짝 떨어진 두 번째 통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통발 포인트 저기였고 여기 두 번째 통발이에요. 자, 여러분 두 번째 통발도 남은 삼겹살 다 때려박을게요. 빵님꺼는 없어요. 야, 한 줄만 줘봐 이랄게야. 아, 넣어버려? 여러분들 갯바위에서 미끄러워지면 러머니 대성통고 채널 삭제 라삭라삭 요렇게 잡고 던져주면 꿀팁. 역시 통발 유튜버. 낚시 못해서 통발 유튜버로 전화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 또 상황이 안 좋은 게 파도가 많이 치면은 통발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통발 없으면 제가 들어가서 찾아올게요. 오버하지 말고 빨리 던져요. 플라이어 가래. 꿀대를 찾아주세요. 오케이 굿 굿. 저 옆에 거북선을 지지대로 삼아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포인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빨리 와. 자, 여러분 지금 세 번째 포인트 도착해가지고요 저쪽 위로 올라가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형님 여기 조금 위험하니까 조심히 내리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네. 빼 빨리 빼. 가자 가자. 야 야, 가 집으로 가. 와, 미치. 야, 리치네 애기들아. 안녕. 인생은 현실이야 이 새끼야. 야, 진짜 가네 여러분. 아니 장난치고 있네. 야, 돌아와 리발레기야. 야, 니네 얼굴 이름 다 알아. 우와, 진짜 가네. 잘 살아 빵형. 돌아오겠지. 와, 미쳤네. 자, 여러분 일단 통발 던질게요. 돌아오겠지. 올 거야 올 거야. 참나 어이가 없어. 아, 올 때까지 잠 좀 자야 돼. 아, 괜찮았네. 은혜야,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0분 지났거든요. 빵형 좀 살리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여 빵형이 어디인지. 데리러 가볼게요. 빵형 찾으러 갑시다. 뭐야? 이거 뭐야? 징계 이거 있냐, 뭐야? 야. 이리 와. 저 선장 새끼 잡아. 필요 없어. 리얼 안 써. 저 선장, 저 새끼 잡아. 아, 여러분 이거 꽁트인데 히트TV님이 꼭 한번 하재. 은혜 오해하지 마. 나 이런 거 노출하고 싶지 않아. 알지? 자, 여러분 마지막 통발 개망의 하이라이트 미국가재입니다. 이거 대충 한 10마리에서 15마리 들어간 거거든요. 이 한 통발에 다 때려 넣을게요. 털어버려. 쓰리 챙겨. 챙길 거야. 우리 러머니 건데. 야, 몇 살이야? 반말하지 마. 내가 형이야 이 자식아. 아, 예, 형. 자, 여러분 이제 이걸 한번 던져볼게요. 자, 던질게요. 하나. 플라이어 가래. 하나야 하나. 숫자 못 세? 원래 하나에 하는 거야. 알았어. 빵님 들고 계세요 그냥. 3일 뒤에 올게요. 우리 다시 갈게. 행진 좀 하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 이제 설치 완료했고 날씨가 좋으면 내일 찾아오겠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한 3일 뒤에 날씨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때 한번 찾으러 볼게요. 라탕라탕. 오퍼서 위에 태닝하러 가자. 나는 안 해. 아, 맞네. 현지인 거. 야, 보고를 할게요. 저기 가자. 가자. 싫어.
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결국 3일 뒤에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통발이 없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일단 한번 확인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하와이네. 하와이 놀러 왔잖아. 5일째 잡혀있는거? 검은도에 저희 5일째 잡혀있어요 지금. 내가 안떠 리발. 양양 못간다. 은혜야 미안해. 난 좋아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처음에 놨던 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어 줄 있네 줄 있네. 어허이. 빨리 걷어주세요. 꽉 낑겼어 파도 때문에. 아이고 아, 그래 잘 있어졌다. 올려봐. 자 과연 아 통발이 제일 재밌어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짜 허위형 물체가 보이거든. 삼겹살 아니야? 어! 야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네 뭐 있네. 와 뭐 있어요 여러분. 낙지 낙지? 문어야 문어. 문어예요 문어? 아 근데 좀 작다. 황문이 아니에요? 야 황문아. 황문이 좀 컸네. 황문이 삼겹살 넣어먹고 있었구만. 이야 내 친구 들어있네 내 친구. 어 뭐야 뭐야 박스피시네. 저요? 아니 아니 얘는 귀엽잖아. 와 진짜 여러분 통발에 박스피시가 들어가다니. 얘 진짜 귀엽다. 키쌈. 어 얘 이빨 있죠? 얘 이빨 있어요? 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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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소라 움직여 그 사이에. 오오 팔팔합니다 여러분. 우와 활동하고 있었구만. 근데 우리 보관은 빨리 살려주자. 잘 가라. 자 가. 아유 팔팔하다 팔팔해. 바로 갔어. 문어도 300g도 안 되고. 이 금지체장이 300g이죠? 네. 가 방문아. 가라. 방문아. 뒤졌니? 살았어. 오케이. 이거 금어기죠 지금? 네, 현재 금어기예요. 아. 얘도 방생해 줄게요. 오케이 방생. 가라. 이렇게 첫 번째 통발이 꽝으로 끝났어요. 꽝이 아닌 느낌이. 일단 뭐 잡혀 있으니까 기대되는 다음 통발도. 자 여러분 바로 두 번째 통발 포인트로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건님이 둔 곳인데 여기도 똑같이 삼겹살인데 훨씬 더 여기 많이 넣었어요. 와 여러분 아직도 파도가 멈추진 않고 있어요. 제발 제발. 아까 전에도 문어 뭐 이런 거는 사실 동해에서는 말도 안 되게 나오긴 한 건데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 가지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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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뭐 있다 뭐 있다 여기. 야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우와 돌돔 아니야 이거? 돌돔이야 돌돔. 야 미쳤다. 안전한 곳에서 한번 털어볼게요. 자 털어보세요. 소라도 있네. 와 와 돌돔 빛깔 봐라 대박이다 이거. 하나 더 있어. 소라 또 있다고? 우와 와 와. 소라 또 있어 또 있어 안에. 또 있어? 근데 소라 못 먹잖아. 그쵸. 아 돌돔 바닥에서. 야 돌돔 돌돔. 안 도망가 안 도망가. 어. 와와와 와, 와. 일단 소라는 이 앞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얘부터 살려주도록 할게요. 아 소라 금어기냐 하필. 야 얼마인데. 그러니까. 소라 이 정도면은 그냥 소라 외 라삭라삭인데. 던져주세요. 이거는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방생 방생. 버려버려. 아 돌돔 한번 보여줘. 야 돌돔 미쳤다. 야 이거 무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이빨 봐라. 와 살살 천천히 자극시키지 마. 나를 참... 돌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금지치장은 넘는데 너무 작은 편이. 아 애매해요. 아 너무 아쉽다. 이쁘게 들어봐. 어 나 무서워. 30cm 정도 좀 못. 아야 오케이 오케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니 아니 여기 여기 한번 보여줘. 개쩔았네. 어. 이것도 비싸죠? 그쵸. 아 진짜 아깝다 이거. 방생. 야야야야야 어! 야 미안하다. 거의 세로로 굴러던데? 아 제가 봤을 때 이제 통발이 하나 남았는데 꽝칠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은 미국까지는 약간 도박이고 삼겹살 이런 게 좀 안전하고 미국까지는 차라리 문어 같은 거 조금 크게 갑각류니까 그런 거 좀 들어오면은 사실 먹을만 할 것 같은데. 아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통발 한번 가볼게요. 아 계라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던진 통발 포인트로 왔는데 있다 있다 줄은 있어요 일단. 자 건져볼게요. 근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걸린 것 같은데? 그럼 뽑아. 야 반말하지 말라니까.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 뭐 있다 뭐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삼겹살. 어 뭐야 저거 삼겹살. 뭐야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어 꼼장어 꼼장어. 꼼장어라고요? 네 먹장어 먹장어. 우와 개대박. 어 살아있어요 여러분. 와 꿈틀꿈틀네. 점액질 보세요 여러분. 이 꼼장어들이 점액질이 엄청 심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거 전부 다 점액질. 아우. 아 근데 얘네가 좀 일찍 들어왔나봐. 껍데기가 벗겨지고 상처가 많아. 파도 때문에 막 쓸리고 이래서 그런가 보다. 그쵸. 이거 금어기 같은 거 있어요? 얘네는 한번 검색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검색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꼼장어는 금어기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져가도 드시죠? 저 안 좋아해요 꼼장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 열 맛있는 걸? 진짜 맛있는데 꼼장어. 맛있다고? 개맛있어요 이거.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아~ 야 두 마리는 상처가 너무 심하다. 아~ 얘는 팔팔한데? 진짜 팔팔한데? 갯바위가 뜨거워가지고 우리가. 와 이거 오~ 물려봤어? 아니 아니 이 있어요? 이 있어요. 아 이 있으니까 이거 먹으러 들어왔겠지. 아 얘네 그럴까? 맛이 갔나보다. 얘네 먹어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갔어 가. 아 얘 두 마리 상처가 아~ 파도 때문에. 얘는 오늘이나 어제 들어왔나봐. 얘 늦게 들어왔네. 근데 아~ 미국까지가 꼼장어에 좋나봐요 미끼가. 얘가 진흙밭에서 갑각류하고 유기물 같은 거 먹고 사니까. 아~ 얘 한 마리만 먹죠 그러면. 근데 미국까지 이제 점액질에 도배 된 거 봐. 우와 아, 장난 아니다. 얘가 만지면 만질수록 더 나오거든. 아 진짜? 통발이 넣어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야 돼. 오야야야야야야야 뱀 아니요? 가자 가서 먹죠. 자 여러분 이렇게 꼼장어 잡아왔는데 우와 이 생긴 거 보세요. 얘 입 나오잖아.
우와. 약간 에어리언 같은. 진짜 에어리언 같다. 오, 이 이빨이에요? 네. 아, 그래서 얘 각각으로 먹으러 들어왔구나. 얘 비주얼 보세요, 여러분. 아직 살아있거든요? 어디요? 움직이자. 어, 살아있네, 살아있네. 얘를 어떻게 하냐면, 라가리를 꽉 잡아요. 라가리를? 그 다음에 물을 틀고, 여기서. 아! 이렇게 까면은. 이게 뭐야? 우와, 오, 신기하다. 내장이 다 나온 거예요? 간이랑 쓸개. 간이랑 쓸개. 우와, 점을치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군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점을치리. 이렇게 하면 손질 끝이에요. 아, 진짜 간단하다. 그리고 이거 그냥 구우면 끝이에요? 네. 손질 끝난 거예요? 손질 끝. 저는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볼록한데 지금 밑으로는 내장이랑 다 빠져가지고 홀쭉한 거 보이시죠? 야, 이거 손질 진짜 간단하구나. 이게 꼼장어 끝. 어, 자, 그럼 구우러 가시죠. 자, 여러분, 이제 이 꼼장어를 먹을 건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보통 여기서? 뭐요? 검도는, 검도 방식이 있거든요. 숯불이 보여요? 네, 여러분, 여기 숯 펴놨거든요? 그냥 툭.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 버린 거 아니야? 버린 거 아니야? 이거 버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게 저온도 방식이거든요. 아, 이렇게 묻어버려요? 어차피 껍질은 안 먹거든요. 아, 어차피 껍질 안 먹어서 이걸 묻었다가 껍질 벗기면 순백살이. 아, 그렇게 먹은 거구나. 확실하죠? 저희 숯 개쳐 먹은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골고루 익어야 하기 때문에. 아, 완전 이렇게 덮어둬야 되는구나. 찜 같은? 숯찜. 이렇게 먹어본 적 있어? 이렇게 먹어, 검도. 이거 먹어봤어? 응. 먹고 놀라지는 마. 아니라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맞아? 아, 나 이거 별로 먹고 싶지 않아가지고 찜장 너무 무섭게 생겼어. 저거 진짜 괜찮은 거죠? 빵님, 나 못 믿어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숯찜으로 그냥 조금 일단 대기해볼게요. 그리고 익으면 한번 꺼내볼게요. 잠깐만, 저렇게 저 뭐해? 야, 야, 에렉기야! 언제 왔어? 뭐, 뭐 하는데? 숯이 좀 약해서. 집 커 보이잖아. 불맛. 불맛 내려고? 불맛. 알겠어, 한번 믿어볼게. 언제 와가지고 또 와? 야, 그냥 뺏어 집 커 보이 하자! 아니야. 아, 이게 또 달라요? 다르지. 알겠어, 한번 믿어볼게요. 수상한데. 못 믿겠어. 이렇게 한 통속 같은데? 같은 채널이잖아. 자, 여러분, 지금 시간 좀 지났는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뭐야? 에? 이거 먹을 수 있다고? 숯검댕이 같지? 이거 맞아요? 수소가루 일단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야, 이걸 먹는다고? 지금 숯땡이로 보이잖아. 아오오오오. 야, 바나나 같네. 이야, 어때? 개 좋은데? 우와, 여러분, 이렇게. 우와, 그냥 꼼짝하고 나왔네. 개 신기하다. 이제 내 말 좀 믿겨요? 어, 역시 검은도 클라스. 이제 잘라서 바로 추베르. 끝이에요, 요리? 끝. 어, 먹으러 갑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꼼장어 직화구이? 직화 숯불구이. 숯불구이, 숯불구이. 숯불구이 맞지? 숯불 직화구이지. 숯구덩이구이. 숯구덩이구이.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막 잡아서 먹은 적은 없고, 가게 가면 다 껍질 벗긴 거를 굽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운 다음에 껍질이 벗긴 거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머리를 잘라야 돼요. 아, 이빨 때문에? 완벽하게 익었죠. 이야, 진짜 잘 익었네. 그러면 이거는 빵님 거. 개소리 하지 마. 그리고 일단 꼬리는 새신랑 거. 새신랑이 누군데? 나. 나도 결혼했는데 얼마 전에. 나 내일 모레야. 먹어. 먹어, 먹어. 그리고 보고 형은? 잠깐만, 나 조금만 줘. 왜?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실제. 보고님이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래가지고 약간 비주얼이 좀 이런데. 표정이 아니, 맛있어요. 맛있다니까.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진짜? 먹어도 돼. 대신 먼저 먹어봐. 조금만. 잠깐만, 여기까지 잘라줘요. 여기 생식기 있거든요. 생식기 보고니까. 작잖아, 작잖아. 야, 여기 로추 있네. 작잖아. 원래 로추부터 시작하는 거야. 꼼장어 다 로추부터 시작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나도 진짜? 그랬어. 어. 아이고, 와, 잠깐 빨았는데 개맛있다. 근데 우리가 깜빡하고 참기름장 안 가지고 왔거든요. 원래 참기름장에 먹어요? 좀 고소하게 먹는 편인데. 아~ 그래서 또 뭐야, 뭐야. 아이, 마법의 주머니. 어? 야. 시즈닝 가루잖아요, 이거. 저번에 먹었던 거. 맞아요. 어. 그때 먹고 시즈닝 반했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좋아. 아빠는 네. 머리지? 아이. 머리 안 먹는다니까. 머리 안 먹어. 아, 근데 나 진짜 로츠야? 어, 로츠야. 요즘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와. 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요 몸통째로 보면 좀 로 같거든요. 아, 근데 진짜 아니, 맛있을 것 같아. 표정 좀 풀라고. 아, 꼼장어 먹을 때 좀 좋은 게 뭐냐면 물었을 때 알 터지는 것처럼.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 먹어도 돼? 먹어도 먹어봐요, 돼? 먹어봐요.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자, 꼼장어 로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도전하는 건데 한번 도전해볼게요. 그것도 로추로. 추베르? 오, 터졌다. 잠시만. 개맛이죠? 좀 더 크게 쓸어줘. 오. 우리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와, 우리도 대박이다. 먹어야. 비주얼이랑 전혀 달라요. 와, 대박이다, 진짜.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꼼장어 로추 안 먹습니다, 원래. 얘 내일 죽어요. 뭘 죽여버리기까지 해. 그것도 6살 형인데 얘 내일 죽어요. 야, 내가 형이잖아, 그래도. 저희 둘이는 뭐 경험자니까 같이 먹어볼게요. 추베르. 이거지.
아 근데 맛있다. 지린다. 지린다. 꼼장어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 그치, 숯불향 좀 올라오면. 어, 숯불향 올라오네. 아.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죠. 어,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식당에서 먹는 거는 숯불 위에서 굽는 거고 이거는 숯불 안에 들어가서 굽는 거였잖아요. 와, 너무 맛있다. 와. 근데 진짜 맛있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어디 어디요? 나는 내장 좋아하니까 내장 먹을게. 아, 이게 뭐예요? 로추. 오, 이게 뭐예요? 이거 노따 하지 마. 로추 같은데 이거 진짜. 진짜 로추 같네. 무슨 부위예요? 안 드셔봤어요? 응. 아, 이걸로 먹어봐요. 아, 예. 이거는 그거 머리잖아, 머리. 팽이버섯. 아니, 아니, 팽이버섯 머리. 안 먹을래. 야, 나는 왜 안 줘? 잘라줘 봐.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아니, 로추 먹은 김에 끝까지 나, 먹어요. 나 뭐 자꾸 이상한 것만 줘, 얘네. 아니, 꼬다리까지 먹어요.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응. 진짜 맛있어, 식감이. 아, 이거 식감이 어때요? 예, 개인적으로는 좀 닭가슴살인데 맛있는 닭가슴살? 먹어봐야 아는? 그쵸. 오케이. 닭가슴살이라 생각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하나, 둘, 셋. 슈베르! 와, 식감 좋죠. 아, 괜찮네. 이게 내장이에요? 내장이죠. 와, 식감 특이하죠. 진짜 닭가슴살 같다. 아, 꼼장어 팬해야 되겠어. 이게 여러분 식감이 어떠냐면 닭가슴살인데 뭔가 말랑하면서 또 퍽퍽하고 말랑하면서 퍽퍽하고 이런 닭가슴살 느낌이에요. 와, 진짜 근데 비주얼이랑 맛이 다르잖아. 많이 달라. 역시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박이네. 야, 자 그러면 크게 세 덩이 해가지고 다 같이 한번 먹죠. 아, 예, 좋아요. 괜찮죠? 네. 와, 지대로다. 잠깐만, 나도. 너무 큰 거 아니야? 오늘 하루 고생해요. 자, 씨, 뿌려야죠, 뿌려야죠. 많이, 많이. 더 해줘요? 이제 싱겁더라고요. 이거는 성인병인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슈베르 바뀌어. 하나, 둘, 셋. 슈베르! 와. 뭐지? 잠시만요, 형. 안 읽은 거 같은데? 응? 안 읽은 거 같은데? 나도. 와! 뭐야! 이거잖아! 뱉길래 나도 뱉어야 될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꼼장어를 진짜 운 좋게 미국까지 미끼를 쳐서 사실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꼼장어를 미국까지로 잡을 줄 몰랐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했는데 진짜 맛있는 요리법도 알고 역시 검은도 현지. 현지인이 있으니까 또 달라요. 손질도 다 하고 손질 이거 한 방에 끝나잖아요. 쭈르륵! 다음에도 검은도 와가지고 또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컨텐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눈 뒤집었어? 아, 뒤집었는데 빛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뒤집었어요? 네, 뒤집었어요. 나 안 뒤집었어. 아, 미안해.